자, 이제 비틀림 명령입니다. 자, 비틀림 명령, 비틀림 변형률. 좀 이건 어려운 내용인데, 그냥 천천히 비틀림 변형률입니다. 자, 먼저 이런 원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. 이런 원 기준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하면, 자, 이게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겠습니다. 한 점에서 자, 이 각도를 알파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M 소문자 M으로 하겠습니다. N 여기를 X DX 가시를 L이라고 적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전단력 S가 생기고요. 이게 반지름 R. 자, 여기가 세타입니다. 이런 식으로 힘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. 자, 이거를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고, 여기서 이 점을 B 다시라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D 또 이쪽에 하면 이 점을 D 다시 D 또 다시 각도를 D 파이라 하고요. 이 거리를 DS, AC입니다. 이 각도는 RT라고 하겠습니다. 자, A, B, C, D' 이 면입니다. 자, A, 이게 이런 식으로 됐죠. 이해하시겠나요? 기존에 1대 등에 뒤틀려서 이 모양이 된 거죠. 뒤틀려 가지고. 그래서 이 모양이 A, B, C, D. 다시 이거는 다시 B 다시 B 투 다시 아 D 투 다시 여기서는 A B C D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전단 응력이 이렇게 생기겠죠.
D가요? 될 겁니다. 그리고 E, DS는 R, D, 파이가 될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먼저,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RT가 성립이 될 겁니다. 이거랑 RT가 성립이 될 겁니다. 맞죠? 그리고 L 대 S는 L 대 S 이거 얼마? DX R 곱하기 L 파이는 DX분의 DS 맞죠? 따라서 이것은 DX분의 R D 세타가 될 겁니다. DSS, DS 비례입니다. 비례 RT는 DS D DX DS는 DX 그대로하고 R D 파이는 L분의 R 파이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RT는 L 대 R 세트. 이게 비틀림의 변형률입니다. 총 길이의 R. R만큼 D 세트.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. DS는 R D 세트다. 아시겠죠? 자. 이 상태에서 자 비틀림 억력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단면 내의 임의 위치의 비틀림 억력 D는 전단 탄성 계수 RT L분의 G RS 세타 J분의 D RS 볼까요? 먼저 G는 전단 탄성 계수입니다. 이거는 비틀림 응력이 되겠고요. RT 나왔죠? 이거는 비틀림 변형율입니다. L은 길이고요. RS는 자 전단 중심으로부터 비틀림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 즉 원형 단면일 경우 원의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. 자 이거는 세타는 세타는 비틀림 각입니다. 같은 게 G, J분의 T, L은 G, R 이런 식으로 되겠죠. J는 비틀림 상수. 이해하시겠나요? 따라서 두 번째 반지름이 R인 원형 단면일 경우 J는 IP 그려볼까요?
제로 R D RS. 이거는 원형 단면 부재의 비틀림 응역 분포입니다. 따라서 T는 IP 분의 TRS, Max는 TRS가 R일 경우, IP 분의 TR이 성립이 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. 비틀림 응역, 비틀림 변율입니다. 첫째, 비틀림 변율률은 어떻게 구한다? 어떻게 구한다? 이 각도를 해서 비례를 따져서 구하다 보면 이 비틀림 변율률은 L분의 R 세타가 됩니다. 비틀림 응역에 있어서는 단면 내의 이미 위치의 비틀림 응역은 이 전단 탕수 개수와 비틀림 변율률, 이런 것들 식이 하나의 성립이 됩니다. 반지름이 R인 원형 단면의 경우에는 RS가 R일 경우 IP분의 TR이 되겠습니다.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, 여러분들.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번 쫄지 마시고요.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안쌤이었습니다.